저번 화에서 기석은 정인이라는 도서관으로 오게 되고 그곳엔 정인과 지호 그리고 아들 은우까지 있었다. 이제 가려고요. 집에 가다가 맛있는 거 먹자. 돈가스? 그래. 선생님은? 잠깐 내려오신대. 정인은 혹여나 기석과 지호가 마주치진 않을까 걱정하며 황급히 지호와 은우가 있는 1층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선생님!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해맑은 지호. 한편 현수와 영재는 간만에 저녁을 먹게 된다. 야, 너는 뭐 밥 사달라는 주제에 뭐 맨날 늦게 나오는 거 컨셉이냐? 누가 사달래, 네가 먹자며. 오늘 내가 내잖아. 그러네. 기석 오빠 왔어요. 그러세요? 저기 복도 끝으로 가면 비상구 옆에 다른 출구 있거든요. 왜 부었냐? 누구랑 싸웠어? 제인이랑 끝났어. 또 차였어. 지우씨. 은우까지 초라하게 만들라고요? 지우씨 내 말 오해했나봐요. 웬 정인씨가 했어. 내가 찼어. 내가. 네가 뭔데? 하나하나 신경 쓰지 말라면 이건 뭔데? 이건 맘써야 되는 일이라서. 그래도 공부하는 영재에게 칭찬해주자 현수야. 잘했어, 잘했어. 응. 은우 내가 아니야. 나는 무슨 꼴을 당해도 상관없지만 은우는 안 돼. 내 아이한테 상처 주는 건 어떤 누구도 용서 못해. 그 자매들이랑 엮여봐야 저럴 거 하나 없었어. 그 유지호도 지금 잠깐 그런 거지 금방 시들해질 거야. 급한 마음에 생각이 짧았던 정인의 말에 지호는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다. 어쩌면은 여자를 하도 끊고 살아가지고 이 친절을 관심으로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 화가 많이 난 지호는 정인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고, 반면 우는 선생님이 안쓰러웠는지 무언가를 손에 건네게 된다. 아, 알겠습니다, 최현수. 야, 안 된다니까. 그것은 바로 은우가 가장 아끼던 공룡 스티커였고, 그런 정인은 은우의 온기에 그리고 미안함에 결국 울고 만다. 한편 지호는 집에 가려던 찰나에 끝내 기석과 마주치게 되고, 야, 너... 정인은 자신이 지호에게 상처를 안긴 것보다 어린 은우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더 속상해하고 있다.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안녕. 야, 말려야 돼. 누, 권기석이랑 붙어가지고 될 것 같아. 아, 지호 걔를 누가 말려. 걔 마음 먹으면 포기하는 거 봤어? 야, 너 지난번에도 여기서 봤었지? 여기 자주 오나 보다? 어? 아, 나 진짜 나 이거 뽀록남나. 기석이는 어떻게 만나냐 이제. 뭐 애매해질 수 있지. 내 여자친구 여기서 일하는데 혹시 알고 온 거야?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야, 상대방 맘 떠났는데 자꾸 남 탓하는 거면 그 사람도 이상한 거지. 애들 자료식이 잘 돼 있길래. 좀 늦었어. 야, 잠깐만. 내 여자 뺏기는 밤에 뭐 이게 뭐 이성이 남아 있겠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아, 선배. 아이, 됐어. 나, 나 하지 마요. 나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 그래. 응? 있지? 지호는 비참한 나머지 자존심이 상했고, 반면 정인은 정신을 차리고 지호에게 가려던 참인데. 유지호, 나로 가자. 은우 데리고 도서관 갔나? 아빠, 응? 이걸로 돈가스 살 수 있어? 응. 아빠 것도? 응. 마치 히어로 빌런 등장과 함께 기석과 마주치고, 얘네는 무슨 밥을 하루 온종일 먹는 것 같다. 아주 뭐 대놓고 다 같이 노는 거야. 지난번에도 도서관 간다 그랬는데 그때도 정인 씨 있는 데였나? 야, 왜 그래? 응? 왜 울어? 아, 유지.
유주야 이거 완전 미쳤네. 이렇게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몸이 꾸런다니? 오빠. 야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미안해. 정인 씨겠지? 그럼 그 여자는 뭘 믿고? 지훈. 어? 미안 오빠. 그게 뭔데? 먹은 새끼야 사랑이지. 이번엔 현수가 한방 먹은 것 같다. 지우씨,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말했죠? 상처 주지 않고 가겠다고. 나보다 정인씨가 힘들지 않아야지. 유지호가 속만 안 썩이면 뭐. 잘할게요. 그러게요. 확 까놓고 얘기할걸. 그러니까. 뭘 얘기해? 뭐가 됐든요. 숨길 거 없이. 긴 겨울을 지나 다시 찾아온 봄. 뜻밖의 사랑이 나른한 일상을 깨웠다. 알 수 없는 이끌림과 묘한 떨림. 이게 다 봄바람 때문일까? 저인과 지호가 마주치고 그들의 평온한 일상이 흔들린다.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시간. 그렇게 봄밤은 우리에게 찾아왔다. 지호 씨. 응? 미안해요. 좋아해서. 오빠가 이제야 알았어. 이정이는 사랑하는 법. 우리 더 많이 사랑하자. 내가 더 잘할게. 많이 좋아해요. 붙잡을 염치는 없고 이정인이란 여자가 더 좋아져서 큰일 났다 싶어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